정답인가요? 소속? 아,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근데 뭐 좋아요. 뭔가 제가 더 유리한 느낌이에요. 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왜? 해산물이에요? 국물? 매콤한 것도 좋고. 좋죠. 딱 좋죠. 바로... 짬뽕. 바로 소갈비에 대적하는 다른 고기를 좀 갖고. 고기? 돼지갈비? 달라요. 근데 달라요. 돼지갈비. 완전 달라요. 돼지갈비인가요? 제가 이제 조사한 고기는 일반적인 고기가 아닙니다. 결이 완전 다른 곳이고요. 50여년 전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럼 엄청 유명한 곳이겠다. 50년이나 됐으면 유명한 곳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늘 지금까지 즐겨 먹는 부위라는 거네요. 그럼요. 아, 일단은 줄슐랭 마지막 후보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시죠. 어? 저기 뭔가 사람이 벅짝벅짝한데 갑자기? 응? 우와, 뭐야? 웨이팅이에요? 네, 맞아요. 사람 이렇게 많어?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이 딱 이 집만 이 둘이 화려하게 뭐야 여기? 뭐예요? 이야 양쪽을 다 양쪽을 이 두 공간이 똑같은 한 곳이에요. 이야 이거 처음 알았네. 신기하다 여기. 한쪽은 구우시고 한쪽은 먹고. 네 이쪽을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저쪽에서 식사를 하시고. 아, 근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또 여기 옆을 또 안 가볼 수가 없네요. 지금 연기가 아 막 거의 불판 냄새. 어머 어떡해 저 불판. 사장님 네. 숯불로 구우시는 거예요? 뭘로 구우시는 거예요? 아 연탄으로 초벌. 아 박수 나오네. 오 근데 지금 몇십 년 되셨어요? 51년째 1대째. 야 51년째. 50년째 이 방법을 하신 거예요? 네. 와 진짜 약간 자르는 약간 볶는 모습에서 달인의 모습. 저 손놀림 좀 보세요. 이모의 손놀림. 저 어머니의 스킬이 무조건 정세 들어가네. 저건 좀 무조건이지. 네, 맛있게 드릴게요. 네. 네. 야자. 아, 감사합니다. 오, 야장이 앉았네요. 너무 좋은 자리에 앉았네요. 어, 근데 이거 너무, 와, 이 자체가 감성이에요, 이 자체가. 이 탁자와 이 색깔 대비되는 이 초록색 그릇.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아, 야장 너무 좋다. 분위기는 1등이다, 1등. 사장님. 여기 한 판에는 몇 인분까지 올라가요? 한 판에 일단 4인분. 4인분이요? 그럼 일단 4인분 올라가요? 네. 4인분. 네. 네. 동물치 좀 유명하셔. 일단 4인분. 그냥 4인분. 일단 4인분 나왔다. 일단. 아니, 꽉 채워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지. 네. 양념으로 4인분. 저 여기다 볶음밥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저기다 밥까지? 아, 그러면 볶음밥. 아, 두 개 할까요? 아니, 밥도 두 개래. 네. 아, 442 가네요, 442. 맛은 있겠는데 442는 세다. 와, 아, 혼자. 역시 햇님 조사 언니가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아. 금액대가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너무 좋은데? 어, 많이 안 올랐다. 근데 문제는 4인분을 시켰는데 돼지막창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잡내 잡는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먹으러 가지 않는 저도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네. 나왔나 보다. 어우 빨리 나오네요 사장님. 이런 데 스피드야 무조건. 아이고. 아 그리고 초벌을 해주시니까 빨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삭해 보이는데요 되게? 아, 통통한 거 봐. 아, 또 들어가. 이게 연탄불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연탄불이 확 고우니까. 향수를 자극하네. 저 진짜 저렇게 겉이 바삭한 곱창, 막창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 구우셨다. 진짜. 왜냐면 딱 집는 순간 바삭한 게 겉에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의 스킬이 야 여기 많이 들어가. 야 오랜만에 별 잔재조씨 딱 진짜가 나왔네요. 네, 진짜가. 찐이에요. 네. 아, 잔재조씨. 아~ 네 진짜. 야, 진짜가 나온 거 같아서. 깻잎에 빨리 싸먹고 싶어. 냄새가 안 나야 될 텐데. 먹어볼게요. 일단 소금 보이니까 이걸로 먹어볼게요. 아주 적절하게 구워졌죠?
처음에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보고. 그러니까 잡내를 잘 잡아야 돼. 어, 냄새 안 난다. 연탄 향? 어머, 그냥이야. 돼지막창이 맞아요? 왜? 왜? 소고창도 이거보다는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어쩜 조금 너무 놀라운데? 진짜 냄새가 안 나네? 그냥 막창이 갖고 있는 그냥 고소한 맛 남기고 약간 그 꼬릿한 향은 사라진 느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뭐야? 가마. 개발하신 가마가 있다고요? 이런 걸 난 처음 봤어. 와, 대박이다. 연탄물로 한 번 더 구워서 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잡내가를 싹 잡고 쫄깃한 식감만 딱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냄새 안 나는 막창 한번 먹으면 더 빠진다니까. 맞아, 저는 저게 막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겉에가 약간 튀긴 것 같아. 튀긴 거. 겉에는 바삭하게 얇게 껍질과 그 안쪽에 있는 살하고 약간 분리되는 것처럼 겉에가 너무 바삭한데요? 이거 뭐냐? 오, 안 찔려. 저 아까 총님이 먹었던 게 살을 없어서 너무 놀랐어요. 아, 뭐야. 그러니까 뭔가 튀긴 것 같아. 아니, 사실 저희 다 막창 몇 번 다 먹었을 텐데 바삭하다는 느낌은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죠? 저도 처음이었어요, 바삭한 느낌이. 이번엔 양념으로. 양념 찍어보고. 아, 이러면 더 맛있지. 아까 추천받아. 이러면 더 맛있지. 저 양념 맛있지. 아이, 무조건이지. 저거에 한 잔이지. 와, 양념장어가 너무 잘 어울린다. 대박. 와, 이 양념장 뭐야? 일반 초장보다 조금 더 새콤해요. 단맛보다는 새콤하고 매콤한 맛이 좀 더 강해요. 아이고, 야, 꼬치로 간다. 야, 한 번에. 와. 나이스. 나이스. 가자, 오케이. 세 개 먹어도 괜찮더라니까. 아, 턱이 안 아프더라. 야. 이번엔 강화 가루로 먹어볼게요. 카레 가루. 와, 저거 너무 신기할 거야. 아, 저 가루 너무 궁금하다.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왜 인기가 있는지는 알겠어요. 뭔가 카레 향이 뭔가 그 돼지곱창과 같이 만나면서 풍미가 좀 살아나네, 더. 이게 뭔가 50년 정통의 그 옛날부터 먹었던 그 곱창 맛인가 보다, 진짜. 이렇게만 먹었으면 제가 소곱창보다 돼지곱창을 더 많이 먹었죠. 야, 그냥 드시지 않네. 이야, 거의 뭐 떡꼬치네. 진정한 막창을 느껴보시려면 소금을 드셔봐야 돼요. 소금. 아니, 소금을 파신다는 것 자체가 자신 있다는 거지. 맞아. 와, 깔끔하네. 어디 갔지? 파만 남았어. 와, 나왔다. 아, 네, 아주 마침 나왔네요. 양념? 네. 아, 양념이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
와. 야, 양념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 좀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해. 아, 그렇지. 감탄, 감탄이 나네. 연기 보세요. 와, 진짜 대단하다, 여기는. 잠이 안 나요. 근데 진짜 딱 연탄 그 향밖에 안 나요. 불향. 이게 이제 연탄불에 양념이 살짝 타면서 그 나오는 불향. 이건 뭐 하, 잡내를 느낄 수가 없지. 바로 나는 그냥 대놓고 보라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지. 기가 막힌다. 진짜. 옛날 그 맛이에요? 와. 볶으니까 새콤한 향이 조금 날아가고 정말 적절하게 카라멜라이징돼서 카라멜라이징? 좀 더 찐득찐득하게 씹혀요. 우와. 행복해 보인다. 와, 과자처럼 드시네. 근데 제가 봤을 땐 다 드셔야 돼요. 소금을 드시고 양념을 드세요. 둘 다 놓칠 수 없어. 여기 와서 아, 한 가지만 먹는 건 죄악이에요, 죄악. 이건 무조건 두 개 다 드셔봐야 돼. 어, 고구마.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야, 야. 이건 맛이 없을 이거. 수가 없겠네요, 이거 진짜. 어휴, 소스가. 맛이 없을 수가 없네. 미쳤다. 어, 김치 향도 나. 모두 문이 여기 쳤다. 왜, 왜? 오늘 갑자기. 어. 김치 향도 나. 맛있어 보여요. 사장님, 저희도 볶음밥 필요해요. 나이스. 야, 이래서 햇님 조사원이 식당이 오면 이렇게 그냥 다들 좋아하는구나. 거기 볶음밥 몇 개예요? 세 개요. 세 개, 여기는. 두 개. 두 개? 아니, 이래서 먹방 보는 거야. 아, 진짜로? 이래서 먹방 보는데. 이게 먹친구지. 진짜 바삭하고 맛있어. 볶음밥에다가 쌈을 또 싸먹는 거죠. 아, 세다, 세다. 아사히. 와. 아, 잘 먹었다. 어우. 돼지 막창을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막창은 냄새 때문에 잘 안 먹는 거지 고소한 거 진짜 고소하거든요. 근데 그 고소함을 좀 배로 더 늘린 느낌이에요.